촬영을 마쳤습니다. 저 이제 쇼핑할 건데 저 백야 할 거야. 백야. 백야는 제가 완전 얼큰이를 제가 이렇게 지금 바닥에다 이렇게 하나를 꺼내놨어. 이 백야가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 녀석이 진짜 색감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뚱뚱해 애들이 다? 헉, 안 돼. 너 이게 화분으로 같이 나와야지. 아, 몸만 나오냐. 자, 백야. 백야 진짜 대단하죠. 대단히 예쁜 백야. 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은 제가 여기에서 구독자님을 만났는데 구독자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제가 뽑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 얘 새끼가 있어. 얘 갖다 놨잖아. 우리 구독자님께서 자 여기도 새끼가 있고. 진짜 새끼 같아. 새끼가 있네. 어떡할 거야? 새끼 있는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주문하실 때. 자, 저는 저 테이블에 저렇게 있어요. 테이블에 있습니다. 자, 갑니다. 신라이가 요번에 25,000원인데, 진짜, 어떻게 이게 25,000원이야? 아, 무거워서 들 수도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쁘게. 어? 마사에다 신겨서 이쁘게. 아, 마사에다 신겨서 예쁘게 큰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 자, 오늘, 꽃나래 다육의 이 신상품 다육들이 진짜로 이렇게 좀 이게 사람의 혼을 빼놓을 만큼 예쁜 애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갖고 구석구석 잘 다녀야 돼요. 와, 요 차밍스톤은 내가 요즘에 이런 다육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또 이 차밍스톤이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하셨대? 차밍스톤. 차밍스톤은 만 원. 파드마는 제가 파드마 사이즈 보세요. 대박이죠. 이 낙동강 기러기 이름도 너무 재밌어. 오아인이 꼭 사야 됩니다. 오아인이 고민. 요거 살까 요거 살까 어떤 게 예쁠까. 너무 예쁘죠. 나 진짜 정말 너무한 것 같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쁜가요? 자, 가자. 오아인이 얘도 예쁜데 어쩌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로제스톤도 너무 예뻐요. 이 로제스톤 뭔가 수상해. 얘 좀 뭔가 수상해. 로제스톤. 여기서부터 하나. 너무 웃긴다. 아, 무거워. 바구니 금세 무거워졌어. 아, 무거워. 제가 이렇게 막 무겁다고 하면은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프랭크 슈퍼콜로는 진짜 저도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양심 없어요. 저 양심 없는데 있습니다. 제가 저게. 다음에 사고 싶다거나 뭐 이런 뜻이겠죠? 헉, 뭐야? 백야 여기 있는 백야가 더 예뻐? 아유 무거워. 여기 있는 백야도 하나 살까? 저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뭐가 다르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이거를 이렇게 키우실 수가 있어? 백야 하나 더. 백야. 자. 백야. 자기 백야를 무거워. 큰일 났네. 무거워서. 잠시만요. 이번 시간에는 잊지 않고 사가야 됩니다. 요 닥터 버터필드 금. 요 녀석은, 아이고, 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저는 애기 있는 걸로 사가겠습니다. 6,000원. 이름표는 두고 갈게요. 사장님께서 이름 쓰는 거 귀찮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자, 이 제이드스타는 진짜 너무 잘생겼어. 이거 만 원. 제스타는 만 원. 그리고 이쪽 골목에 가면 진짜 예쁜 거 많아요. 야, 저는. 요 골든 스테이트 금 진짜 못 키우거든요. 아, 근데 와, 진짜 잘 키우시는 매니아님 보니까 저거 또 키우고 싶더라고요. 이 로시아로아는 두 개에 5,000원. 요거는 저는 만원짜리 사가지고 큰 화분에다가 심을 건데 꽃나래 다육이 넓적한 화분이 있어가지고 그 화분에다가 제가 심을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진짜 배신감 들기에 너무 예쁜 거 블랙 주얼리. 요거는 제가 한 포트 요거 3만원인데 너무너무 예뻐.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 이름 뭐라고? 콜리. 저는 콜리가 이렇게 예쁜 애인지 몰랐어요. 바구리가 갑자기 커졌죠? 자, 콜리가 18,000원. 너무 예쁘죠? 색감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지금 막 촬영하면서 이쁜 애기들 옆에다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게 된 콜리. 요번에 진짜 예쁜 다육이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가볼까요? 그리고 저거는 아메클론은 제가 지난 시간에 품어왔고, 마디바. 이 솜니엄은 정말, 솜니엄, 가르시아, 못 살아. 이 솜니엄은 정말 여러분 진짜 강추드려, 강추. 자꾸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사장님이 옆에서, 야! 강추하지 마라! 막 이런. 이쁘다고도 하지 마라! 이런. 너무 웃기죠?
아니 예쁘니까 예쁘다고 하는데 사장님 예쁘다고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솜니엄, 솜니엄 여러분들 저는 지난 시간 솜니엄 한 포대 품었는데 요 솜니엄은 진짜 강추드려. 진짜로 진짜로 꼭 사셔야 돼요. 가르시아 두 말하면 잔소리. 이 가르시아 때문에 방문 가르시아랑 솜니엄 때문에 진짜 오신다니까요. 이 가르시아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진짜로. 18,000원.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잘생긴 가르시아 18,000원. 그리고 아메티스트가 예전에 이 사이즈가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25,000원이었거든요. 저는 저기 애기 하나 있는 걸로 9,000원. 사실 저도 빨간 다육이 걱정되는데 아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색감이 예쁘니까. 이브금 오늘은 그냥 완전 그냥 풀렸어요. 완전 뭐 봉인님 풀렸죠? 이브금 너무 예쁘죠? 이브금. 이브금은 제가 실패해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어떤 게 더 예쁜가? 블랙 주얼리? 이게 더 예쁜가? 저게 더 예쁜가? 저게 더 예쁘다. 그 다음에 레드탄도 보면은 레드탄 철아 저 큰 거 하나 있으니까 그냥 레드탄은 군생으로. 너무 예쁘죠? 레드탄 이거 군생은 12,000원 판매하고 있어요. 12,000원 레드탄. 애기들이 물을 못 먹어갖고 지금 나말라말합니다. 이거 가져가서 저는 그냥 저명가서 할 거예요. 근데 저 따라서 여러분들 저명가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진짜로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맞는 데서 여러분들이 키우기를 하시는 거지 저 따라가지고 다 똑같이 한다고 이게 다 같이 잘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요것도 제가 저명가서 할 거예요. 요 스프레드 말이야 저명가서 해가지고 확 피게 한번 켜볼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와 신난다. 오늘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저는 언박싱 영상에서 다시 뵙고 가끔 가다가 우리 시청자님들이 뭐야 쇼핑하는 영상하고 언박싱 다육이가 다르네. 근데 제가 이게 여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또 보고 또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 마치고서 되게 보기 때문에 언박싱 영상과 쇼핑 영상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언박싱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요 녀석은 저명관수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요 차이가 어떤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명관수. 물이 안 나오네. 잠시만요. 동안 담가놓고 어떤 변화 일어나는지 여러분께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